이곳은 프로들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곳, 고향 국가대표 야구훈련장. 프로 선수의 꿈을 이룬 영웅들의 패기로 뜨겁게 달아온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일상을 보내는 영웅들은 바로 키오미오로즈의 퓨처스 팀, 고향이오로즈 선수단입니다. 한층 더 성장한 내일을 꿈꾸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고향이오로즈 선수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너무 밀착치지. 너무 밀착. 저 앞에서 이렇게 잘 나오게 되었어요. 히어로즈의 두 스타, 임병욱, 이영준 선수. 안녕하세요. 출근길이 왠지 즐거워 보이죠? 병욱이가 저희 근처로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태어나고 보고 있어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아, 저 오늘 첫 출근이라서. 다들 출근길이 제일 밝아 보여요. 팀 사람들 뭐 감독님 코치님 다 보니까 기분 좋아서 다들 그런 마음으로 출근하지 않았을까. 저기 고양이 아들 조영건 선수도 보이네요. 박동혁, 김신혜 선수는 출근하자마자 마스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필수. 네, 어제 커피 내기. 얘가 저거 투수 헌고 실책 내기 했습니다. 잘 갔어요. 군 제대 후 합류한 오윤성, 최규호 선수도 출근 완료.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저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받고. 발열 체크는 저 매일 지나요? 네, 아침마다 항상 재고 있다 또 운동하기 전에 또 한번 재고. 출근을 모두 마친 선수들, 하루를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선수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곳은 바로 치료실입니다. 치료와 부상 방지를 위해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으며 컨디션을 일정하게 만듭니다. 오케이. 중둔근이랑 골반 쪽 근육들이 다 타이트해서 그쪽도 위주로 다 풀어주는 중이에요. 허리 통증을 좀 많이 달고 사는 아이라서. 그런 아이입니다. 아픈 아이예요. 치료실에서도 활기가 넘치는 선수들의 모습. 몸은 아프지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체력 관리뿐이 아닌 마음의 치유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치료가 너무 아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런 아픔도 내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기에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다음 훈련을 준비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바꾼 훈련 전 모습. 모든 훈련은 발열 체크를 한 뒤 진행되는데요. 손소독도 잊으면 안 되겠죠. 단체 훈련이기에 서로를 위해서 방역수칙을 준수. 안전하게 훈련에 임합니다. 사람 많은데 좀 피해서 다니고 사람 없는 쪽으로 가서 피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훈련 전 감독님은 선수단에게 그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비록 2군이지만 유니폼 오래 입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오래 입고 있어야 기회도 오는 거니까. 부족한 거 빨리빨리 다 보완해. 걸리트 한 거 훈련 좀 하고 마무리할 거니까. 힘찬 파이팅 소리와 함께 시작된 오전 훈련. 우리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잘 하는지 같이 볼까요? 시작 전 스트레칭과 몸풀기는 필수.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상 방지를 위해 선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훈련에 임합니다. 수비랑 타격 훈련 다 부족해가지고 둘 다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고향히어로즈는 일단 선후배 관계가 되게 좋고요.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서 코치님들도
좋으셔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코치들과 선수들의 완벽한 조화가 경기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당연지사. 제가 코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코치님들 정말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합니다. 오늘 훈련은 아주 나이스. 기분 좋아요. 연습했던 게 조금씩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포수는 좋은 투수를 만든다. 미래의 히어로즈 안방을 책임질 선수들도 김동우 배터리 코치와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의 투수와 호흡이 되게 잘 맞는다는, 투수가 살아야 오케이. 저희도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투수와 호흡이 아마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연습도 실전처럼 투수와 내야수가 함께 수비 상황을 연출하면서 훈련하는 PFP. 투수에겐 투구 훈련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일단 저만의 밸런스를 계속 만들어가는 중이고 스피드를 최대한 좀 끌어올리려는 올해 목표가 있어서 최대한으로 피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계속 일정하지 않은 투구폼, 계속 그런 것 때문에 자신 있게 못 던진 게 부족했어요. 잘 준비해서 이제 내년 시즌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으니까. 만들어가지는 과정이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이제 지도도 받고 개인 훈련으로 많이 하면 이제 좋은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훈이 다음 시즌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동훈아 힘내라. 자, 야수들의 훈련을 한번 볼까요? 제가 보이네요. 공으로 치면은 뭔가 창의적인 거? 네,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닌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또 그만큼 자율에는 또 책임이 그래야 되죠. 그래서 본인들이 그래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핸들링, 핸들링 훈련. 아... 공 잡을 때 정확히 잡으면 잡게끔. 외야 펑고 훈련은 쉬워 보이지만 굴러오는 공을 잡고 송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가 반복 훈련이 없으면 절대 쉽지 않죠. 만세! 내야 훈련 시 스텝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텝을 잘 밟아야 안정적인 자세로 수비하고 송구까지 잘 연결할 수 있죠. 수비 훈련을 마친 뒤에는 본격적인 배팅 훈련이 시작됩니다. 제가 배팅 게이지 뒤에서 지켜보고 있죠. 방망이도 예전보다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타격 수비 훈련을 마치는 동안 투수들은 런닝으로 훈련을 마무리합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니까 즐겁게 하니까 계속 시합 때도 그러면 더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밝은 분위기 속 훈련이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집니다. 6명의 코치님들이 모두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점심시간은 사람을 즐겁게 하죠. 오늘 점심 메뉴는 고향 식당의 시그니처 돼지갈비 김치찜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코로나19로 인해 테이블엔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항상 웃음꽃이 피는 고향 선수단입니다. 이제 고향 히어로즈의 오후가 시작됩니다. 트레이너가 정해준 프로그램에 따라서 체력 훈련을 진행합니다. 선수단이 직접 선곡한 배경음악이 흐르고 누구 하나 찡그리지 않고 웃으며 각자의 운동에 집중합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운동이. 아,
힘들어하니까 제가 더 뿌듯하네요. 훈련하는 거 어때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호흡이 제가 해야 할 일. 여기서 좀 재밌어요. 좋아. 이 목표가 생기니까 되게 운동을 재밌어요 하는 게. 작은 거인 재영쌤입니다. 박재영 트레이너는 늘 웃어요. 그 웃음 에너지가 선수단에게 고스란히 잘 전달됩니다. 선수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또는 편하게 이렇게 지냄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슴없이 먼저 다가가야 선수들도 궁금하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 서슴없이 먼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뭐 초수 파트, 야수 파트라기보다는 이제 비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휴식 기간에 조금 체지방이 많이 는 선수들 위주로 조금 유산소 운동을 좀 더 포함해서 그렇게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훈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시즌에도 선수단과 트레이너가 함께하며 훈련에 활기를 더해줍니다. 이제 워낙 잘들 잘 해주고 있고 정말 일본 못지않게 여기도 되게 뜨거운 곳이거든요. 선수들이 열정도 많고 야구에 대한 애착도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대신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정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트레이너의 부탁. 고향 히어로즈 선수단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휴식을 취할 시간. 하지만 고향 히어로즈 실내 연습장은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선수단은 자율적으로 야간 훈련에 참여하며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체력 단련실에서도 선수들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데요. 힘든 여정에도 선수들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합니다. 실내 연습장에서 티배팅 칠 때도 있고 아니면 수비 훈련 기본적인 훈련이죠. 채널 빨리. 아! 할 말 없이 하는 거야? 하루를 마무리하는 종료 음악이 김병희 선수의 퇴근을 알리네요. 아, 일어나면 안 되는데. 가야 되는데. 병희야. 수고했다. 근데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야수들 뿐만 아니라 투수들도 야간 훈련에 나왔네요. 상봉쌤이 내년에 인바디 잴 때는 15% 안 넘으면 15% 넘으면 거의 지금 한 건 무슨 훈련이에요? 이거 투수 약간 회전 빠르게 해줄 때 쓸 수 있는 힘. 송시영 코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야간 자율 훈련을 마친 선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근을 준비하는 거.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훈련에 임하는 모습 참 기특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그라운드. 오늘 하루도 우리 선수들은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밤 좋은 꿈을 꾸듯이 그들의 내일에 꿈같은 선수 생활이 펼쳐지길 응원합니다. 힘내라 얘들아.